안녕하세요. 로컬스 네트워크 김나영 과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문조사 실시 예정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자세한 방법은 발표 중간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 경우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유익한 질문 10분을 뽑아 치킨 쿠폰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선 네트워크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커스 네트워크에서 10년간 전문가로 근무 중이신 여태지 이사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지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루커스 네트워크의 여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루커스의 무선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2020년부터 지금까지 팬데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환자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매일 60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팬데믹의 시대가 많은 것을 변모시켰습니다. 자, 우선 언택트의 시대였었고요. 이제 언택트의 시대에서 락다운의 시대로, 그리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환경의 변화는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기업에도 많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를 뉴 로마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뉴 로마의 시대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7가지의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업무 환경들이 변화가 되고, 또한 이러한 변화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기업 업무 환경들은 가속화되어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그리고 원격이나 이제 재택근무에 따른 비디오 협업의 일반화,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신규로 추가되는 서비스와 장비들에 대해서 자동화된 관리 요구사항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 요구사항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팬데믹 이후에도 와이파이 구축과 사용 패턴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한 트래픽들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고, 또한 이에 따라서 다운로드 스피드들은 매우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와이파이의 구축 또한 이제 스마트시티나 이런 쪽에 이전에 구축되지 않았던 많은 부분에 와이파이들이 구축되고 있고요. 또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또한 이제 비디오나 스트리밍과 같은 이 비디오 협업, 그리고 원격 근무, 재택 근무에 따른 사용 패턴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홈 와이파이의 사용 패턴의 변화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홈에서도 더 많은 단말이 연결됐고요. 또한 와이파이 액티비티 또한 거의 2배 이상, 그리고 특히 업스트림 트래픽이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예,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와이파이 커버리지와 속도에 대한 불만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와이파이 기술은 이런 팬데믹과 상관없이 계속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8년 이후에 와이파이 6가 이제 구축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작년부터는 미국의 FCC나 이제 한국, 그리고 EU 등에서 6기가대역의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6E의 기술이 승인이 되었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제 6E의 생활들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IEEE에서는 다음 단계인 와이파이 7에 대한 규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무선 네트워크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와이파이가 대중화된 1999년 이후에 이제 저희가 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와이파이 AP가 일반화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와이파이 AP가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랩탑이나 이런 환경에서 무선을 사용했던 거라면, 예, 이제는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와 같이 단말이 폭증하는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서비스들은
이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비디오 트래픽은 2017년에 비해서 거의 25% 이상 향상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무선 통신에서는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단말들은 더 빠른 연결을 원하게 됐고요. 또한 비디오나 스트리밍에 대한 사용 요건 때문에 그 지연이 감소되는 걸 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의 AP에 많은 단말들이 연결돼서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요구가 되고 있고요. 또한 관리자 입장에서는 중단 없는 서비스와 자동화된 관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네 꼭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루커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와 그리고 루커스의 무선 기술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이제 최근에 단말 트렌드인 맥 랜덤마이제이션에 대응하는 루커스의 보안 솔루션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루커스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AI와 머신러닝 기반의 손쉬운 무선 관리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루커스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커스 클라우드의 특징은 우선 유무선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일창에서 스위치와 AP를 이제 하나에서 다 관리를 할수 있고요. 또한 이론적으로 무제한의 확장성을 지닙니다. 즉, 얼마만큼의 AP든 얼마만큼의 스위치든 고객이 원하는 만큼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루커스 AP와 RCX 스위치는 업계 최고의 와이파이와 멀티 기가빗을 지원하는 엣지 코어 스위치입니다. 또한 최신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RESTful API와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루커스 애널리틱스와 동시에 사고 분석을 통해서 네트워크 상태를 간단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루커스 클라우드의 어떻게 특별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신의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루커스는 최신의 클라우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RESTful API는 모두 지원하고요.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 형태로 가지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혹은 보완될 때 간단하고 빠르게 변경이나 보완이 가능합니다. 또한 클라우드상의 컨트롤러는 컨트롤 프레임과 매니지먼트 프레임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AP에서는 데이터 성능만 낼수 있게, 그러니까 AP에서 낼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낼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루커스는 업계 최고의 와이파이 AP 그리고 엣지에서 코어까지 이 멀티 기가빗 스위치를 제공을 하고요. 또한 BLE 지급이 동시에 지원하는 이 IoT가 지원되는 내장형 IoT BLE 모듈이 있는 A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커스는 유연한 구축 옵션을 지원합니다. 즉, 온프라미스 고객 사이트에 컨트롤러를 직접 구축하는 온프라미스 형태나 혹은 클라우드 형태로 아무 형태나 그냥 쓰실 수 있고요. 또한 특히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이제 구독 서비스가 만료되더라도 고객의 서비스에는 지장 없이 지속적인 서비스를 사용 가능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서비스의 보장은 AI와 머신러닝 기반의 루커스 애널리틱스로 지원 가능한데요. 이 데이터는 최장 12개월 동안 저장이 되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레포트로 출력 가능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연한 구축 구조를 가집니다. 즉, 루커스의 모든 AP는 이제 최초의 인터넷이 연결되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연결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고객이 원하는 순간, 이제 고객 사이트에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구축한다고 하면 현장 설치형 컨트롤러에 또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에 이제 고객이 사설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에 가상화된 머신으로 컨트롤러를 구축한다면 AP는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AP에서 현장 설치형 컨트롤러든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든 아니면 사설 클라우드든 쉽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루커스의 클라우드상의 컨트롤러는 이제 기본적으로 매니지먼트와 컨트롤 프레임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AP에 부하를 주지 않습니다. 즉, AP는 자신이 낼수 있는 성능을 충분히 낼수 있고요. 또한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이 클라우드 AP에서 확장성 문제가 있었다면 루커스의 AP는 그 확장성에 문제 없이 많은 AP를 연결하셔도
최적의 성능을 낼수 있게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네트워크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멀티 기가빗 코어, 어그리게이션, 액세스 스위치에서 그리고 IoT가 가능한 AP들까지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한눈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과 AI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발생 전에 내재된 이슈가 있을 때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러한 사고와 비정상을 판단을 하고요. 또한 가장 긴급한 이슈부터 할당해서 AI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AI 기반의 솔루션들은 머신러닝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시해서 고객에게 알람을 뿌리거나 혹은 노티파이를 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고객은 근본 원인이나 해결책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장애 처리를 할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UI입니다.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알람뿐만 아니라 무선 AP 그리고 스위치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여기에 접속된 단말의 수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루커스 애널리틱스는 한창에서 바로 뜨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애널리틱스에 접속해서 좀더 자세한 그런 리포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모바일 앱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외부로 보시는 것과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루커스는 이제 AP에서 보안 설정 같은 경우에 게스트 포탈이나 소셜 로그인, 그리고 고객이 인증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에 고객의 인증 서버와 연동해서 802.1x 인증을 할수 있고요. 또한 만약에 고객이 인증 서버가 없는 경우에 루커스에서 제공되는 이 클라우드 패스라는 인증 서버를 사용해서 802.1x 인증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과 추가로 스위치에서는 이 스위치 목록을 쉽게 액세스하고 이 스위치 수준으로 드릴다운해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항목을 정해서 볼수 있고요. 또한 모든 스위치의 세부 정보를 볼수 있는데, 이 원스톱으로 해서 이 포트의 이제 전면 패널을 봐서 지금 사용하는 포트와 사용하지 않은 포트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연결된 클라이언트와 POE의 사용량 등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관리를 위해서 이웹 인터페이스와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데요. 이 모바일 앱은 보시는 것처럼 이 AP를 스캔해서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 AP 스위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이 모니터링은 연결 및 상태, 성능 모니터링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는 네트워크를 추가하거나 혹은 캡티브 포탈을 연동하거나 혹은 장비를 리부팅하거나 모든 기능들을 모바일 앱에서 신속히 수행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RESTful API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RESTful API를 이용해서 고객은 커스터마이즈해서 자동화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모두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에서 모니터링까지 모두 RESTful API를 통해서 관리 및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포괄적으로 기본 제공 보고서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제공되는 보고서는 무선과 유선을 다루는 총 13개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내부의 항목들을 고객이 커스터마이즈해서 고객이 원하는 KPI대로 이 보고서를 출력을 할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은 최장 1년 동안 저장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성능이나 혹은 환경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서비스를 보시고 비교하실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무선 네트워크를 더 쉽고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루커스 클라우드는 손쉽게 무선 AP를 연결해서 이 클라우드에 붙여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루커스 클라우드는 이러한 무선 AP가 최적의 성능을 낼수 있고, 또한 하나의 UI에서 유무선을 통합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의 네트워크를 한눈에 쉽게 빠르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루커스의 무선 기술 특징, 빔플렉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빔플렉스와 빔플렉스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 혼잡한 커피숍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제가 앞사람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또렷하게 해야 되겠죠. 아, 자, 그런데 이 커피숍에서는 음악도 흐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소음들이 있잖아요.
이 소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더큰 소리로 더 또렷하게 이야기해야지 제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무선 통신에서도 동일합니다. 통신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렷하고 강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들을 때는 이런 혼잡한 소음들을 이겨서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루커스는 예, 이러한 무선의 기본인 송신과 수신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빔플렉스와 빔플렉스 플러스라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빔플렉스 송신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루커스는 이렇게 내장의 PCB 형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장의 PCB 형태의 안테나는 수직과 수평평양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AP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칩 제조사에서 레퍼런스 디자인으로 와이파이 보드를 만들게 됩니다. 예, 루커스는 이러한 와이파이 보드 위에 이 새로운 안테나 형태의 PCB 형태의 안테나를 가지게 되는데요. 내부의 소프트웨어가 이런 안테나 엘리먼트를 조작해서 단말별로 고유한 신호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패킷별로 최적 신호로 보내주기 때문에 간섭을 회피하거나 혹은 단말이 이동하는 경우에도 최적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즉, 모발 환경이나 단말 밀집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제 빔포밍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빔포밍이라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포밍은 일반적인 규격 용어입니다. 송신 빔포밍, TX 빔포밍은 와이파이 5 이후에 모든 AP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관 간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호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RF 에너지를 단말에게 집중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TX 빔포밍은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심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동심원 두 개가 이제 단말에게 포커스를 할때 위쪽으로 가는 웨이브를 1이라고 하고 이 아래로 가는 걸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그냥 중간에 수면과 겹쳐지는 면을 0이라고 했을 때이 1과 2를 합쳐서 단말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즉, 이 단말의 입장에서는 1의 신호를 받는 게 아니라 1과 1이 합쳐진 2의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단말들은 이 AP에게 어떻게 왔을 때 2의 신호를 받았다는 그런 아크를 보내줘야 됩니다. 즉, 와이파이 5 이전의 단말, 11N 단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TX 빔포밍은 이제 저희가 이론적으로 3dB의 이득을 지닌다고 하는데요. 이제 3dB는 이 RF 세계에서는 두 배의 이득이거든요. 즉, 이 신호가 1과 1이 합쳐서 2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배의 신호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에 반해 루커스의 빔플렉스는 어떤 기술인가요? 예, 후레쉬의 기술입니다. 이 후레쉬의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아까 짧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장의 PCB 형태의 안테나를 조작해서 단말에 포커스해 준다고 했죠. 이 후레쉬는 대상을 향해 빛을 집중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대상이 만약에 이동하면 이 후레쉬는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후레쉬의 조건은 우선 빛이 밝아야 되고요. 이 대상이 움직였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루커스의 빔플렉스는 이 단말이 움직일 때마다 빠르게 그 신호를 조작해서 최적의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루커스의 빔플렉스 안테나의 이득은 어떤 게 있는지 더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빔플렉스의 안테나, 이 후레쉬의 기술을 통해서 이더긴 범위에서 더 강력한 와이파이 신호를 보내줍니다. 또한 이 환경이 변화했을 때도 이 포커스를 단말에 포커스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AP당 더 많은 단말이 수용되고 더 높은 속도에서 같은 거리에서 더 높은 속도를 제공하고 더먼 거리까지 지원하게 되며 또한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동작 가능한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실제적인 환경에서 이 일반 안테나랑 루커스의 빔플렉스 안테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빨간 동심원,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널입니다. 6번, 1번, 11번 채널을 사용하는 AP들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 채널을 사용하는 이 노랗고 초록색의 이 그래프는 이 RF 에너지가 도달하는 범위를 히트맵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1번 AP에서 AP를 ON을 했을 때 지금 꺼져 있는 이 6번 AP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런 간섭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채널이 동일한 채널이면 이제 코채널 인터피어런스, 동일 채널 간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채널이 중첩되지 않아도 인접 채널 간섭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간섭을 ACI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복도에 설치된 AP에서 어떤 AP를 온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표준 안테나, 즉 백열등 상황에서 전체로 비추는 일반적인 이 옴니형 안테나에서는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음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루커스의 빔플렉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복도에서 모든 AP가 켜져 있을 때도 이 단말에 포커스를 하는 이 RF의 구름을 만들기 때문에, 즉 단말로 RF를 포커스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변에 인접된 AP들한테 간섭을 줄여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간섭을 줄여주는 효과로 인해서 주변의 AP들은 단말로 좀더 높은 그러니까 속도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잘 듣는 수신의 기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루커스는 이런 PCB 형태의 내장 안테나를 지니고 있고요. 이런 안테나는 수직과 수평평양의 안테나를 지닙니다. 저희 이제 사람도 말하는 입은 하나고요. 귀는 두 개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잘 듣기 위함이잖아요. 동일합니다. 루커스 AP도 잘 듣기 위해서 수직과 수평의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의 귀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단말이 어떤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전의 단말들이 랩탑이어서, 랩탑은 그냥 저희가 책상이나 이런 데 올려놓고 그냥 고정해서 썼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모바일 단말들이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단말들은 어떤 방향에서 와이파이를 쓸지 저희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모바일 단말의 회전이나 움직임에서도 안정적인 잘 들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수직과 수평평양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시브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수신 감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수신 감도가 타사 대비해서 훨씬 뛰어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거리의 작은 신호의 신호까지 잘 들을 수 있어서 이 단말이 보내주는 신호를 잘 들어서 처리하게 함으로 해서 모발이나 단말 밀집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루커스는 그러니까 이러한 특허받은 빔플렉스 기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이제 채널 플라이와 같이 전체 채널을 스캔해서 통계적으로 어떤 채널이 가장 높은 성능을 내는지 선택을 해서 저희가 간섭을 기반으로 해서 채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성능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성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또한 셀 사이즈 또한 TX로만 셀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RX의 셀 사이즈를 조절함으로 해서 잘 들을 수 있게 하고요. 또한 이 일시적으로 접속되는 단말을 억제함으로 해서 기존의 사용자들이 충분히 속도를 낼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트랜지엔트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를 지원하게 하고요. 또한 에어 구간에서 매니지먼트 프레임의 수를 억제해서 에어 구간에서 단말이 오로지 속도만 낼수 있게 하는 에어타임 디컨제스천 기능과 네트워크 커패시티 유틸리제이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안내 사항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문조사 가능하니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태진 이사님, 더 좋은 성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내장형의 PCB 형태의 안테나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런 내장의 PCB 형태의 안테나를 내부의 소프트웨어가 조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허받은 기술을 통해서 이제 단말로 좀더 강한 신호와 좀더먼 거리까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단말 입장에서는 좀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수 있게 하고요. 또한 AP는 주변에 필요 없는 간섭들을 줄이기 때문에 주변 AP들과 간섭을 줄여서 혼잡 사항을 줄여줍니다. 자, 이제 다음은 맥 랜덤이제이션, 단말 보안에 대응하는 루커스 솔루션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맥 어드레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맥 어드레스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신하는 장비들의 물리적인 주소를 말합니다. 이맥 어드레스는 이제 통신하는 장비들은 모두 그러니까 유니크한 그런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맥 어드레스는 이제 두 개의
헥사데시멀 디지스를 가지는 6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3개의 그룹을 OUI라고 하는데요. 이 OUI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뭐 장비를 분석할 때 단말의 제조사 등을 분석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뒤에 3개는 이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이 값들은 유니크한 값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맥 어드레스는 이제 사실 이제 L2 통신과 같은 통신에서 단말의 아이덴티티로 유니크한 값입니다. 즉, 이 와이파이는 L2 통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말의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지만 그러니까 랜덤아이즈 맥 랜덤이제이션이라는 게 출현하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이러한 맥 어드레스가 단말의 유니크한 값이니까 이 값들을 해커나 다른 뭐 이제 개인정보에 노출을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가 이제는 SSID에 접속할 때 자신의 그냥 프라이빗한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게 합니다. 이 값들은 이전의 OUI나 이런 값을 가지지 않고 단순히 두 번째 헥사값에 E, 6, A, 에코만 달게 가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단말을 판단할 때 이제는 단말의 제조사를 판단할 수 없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랜덤화이즈 된 맥 어드레스는 SSID별로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제는 단말이 각 SSID로 인증받을 때마다 맥 어드레스는 변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또 제가 이제 일단 접속한 SSID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우고 다시 접속하게 되면 그 어드레스는 변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러한 맥 랜덤이제이션이 출현하게 됐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iOS 13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다가 이제 14에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또한 이 값들은 디폴트로 ON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일부러 끄지 않는 한 이제 저희는 이 단말들은 프라이빗한 맥 어드레스, 그러니까 랜덤화이즈 된 맥 어드레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맥 어드레스는 SSID마다 유니크한 값입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 더 심각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9, 10, 11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각각 이제 9나 10은 옵션이나 디제이블, 그리고 벤더나 통신사마다 그 설정 방법이 다르게 되고요. 안드로이드 11에서에 와서 이제는 디폴트로 ON이 되고 또한 SSID별로 유니크한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맥 어드레스를 예측해서 어떻게 저희가 정책을 만들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생겼을까요? 자, 일단 그 802 네트워크는 맥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무선도 801.11 네트워크인데요. 저희가 802.3, 뭐 802.1과 같은 이런 IP 레이어 하위단의 802 네트워크들은 맥 어드레스가 필수적이고, 이런 프라이빗한 맥 어드레스는 이제 단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802.1X 인증을 쓰시거나 아니면 그룹으로 적용되는 다이나믹 PSK를 쓰시거나 IoT 단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라이빗 맥 어드레스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IoT 단말은 상관없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오픈 네트워크나 셔텀 포탈 같은 거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제는 DHCP의 IP풀도 이제 보셔야 되고 DHCP의 리스타임도 확인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DHCP IP를 할당하는 경우에도 이 단말의 맥 어드레스에 기반으로 해서 할당하기 때문에 이 맥 어드레스가 변경되게 되면 같은 수의 단말이어도 이제 DHCP IP 할당의 수는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죠. ACL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파이어 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맥 인증은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단말의 맥은 계속 변하니까요. 그리고 롱텀 게스트 포탈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 이유는 24시간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10에서는 옵션으로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안드로이드 11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옵션에서 활성화 가능하고요. iOS는 지금 현재 15 베타에서는 디폴트로 ON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프라이빗한 맥 어드레스가 24시간마다 바뀌게 되는 거죠. 예, 똑같은 SSID에 접속하더라도. 예,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트래픽 모니터링도 사실은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해서 이 트래픽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영향이 미치고요. 이 캡티브 포탈 같은 경우에도 24시간마다 새로 다 계속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맥 랜덤이제이션은 많은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칩니다. 맥 기반의 기능이나 캡티브 포탈, 그리고 ACL, 다이나믹 PSK, 또한 DHCP 풀, 그리고 와이파이의 트러블슈팅과 LBS 분석과 같은 이맥 기반으로 하는 많은 서비스와 또한 네트워크의 그런 설정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루커스는 이러한 맥 기반보다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와이파이를 분석하고 혹은 인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루커스가 제공하는 간단한 솔루션을 갖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커스는 다이나믹 PSK라는 인증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 다이나믹 PSK는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커피숍이나 일반적으로 와이파이를 쓸때 암호라는 것을 이용해서 WPA2 암호화 방식으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이나믹하게 사실은 동적으로 단말의 맥어드레스에 기반하게 할당을 할수 있습니다. 단말의 맥어드레스는 이제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지만 루커스는 언바운드 그룹 DPSK라는 걸 지원하기 때문에 이 그룹별로 해서 사용자별로 그룹화된 PSK 값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필요한 곳은 어떤 곳이 있냐면요. 우선 저희가 사용자 인증을 하고 암호화하고 인증의 보안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증 서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PSK는 인증 서버 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인증 서버에 준하는 암호화 수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루커스에서는 익스터널이라고 해서 저희 루커스의 인증 서버인 이 클라우드 패스를 이용해서 사용 가능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네이티브하게 저희 컨트롤러나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DPSK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DPSK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는 그러니까 보안의 수준을 높이고 암호화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루커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DPSK, 그러니까 그룹을 통해서 사용자의 트래픽 분석이나 트러블슈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DPSK를 사용하면 맥 랜덤이제이션에 대응해서 다시금 이제 단말의 트러블슈팅이나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은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예는 루커스에서 익스터널로 저희 클라우드 패스를 사용했을 때의 예인데요. 온보딩 포탈에 이제 최초에 접속을 하게 되고 사용자 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사용자 인증을 거치게 되면 이 클라우드 패스에서 생성된 PSK 값을 보여주거나 이 키값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QR코드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단말은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암호화된 안전한 보안 접속 SSID로 접속하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말 보안에 대응하는 루커스 단말 보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처럼 루커스는 언바운드 DPSK라는 그룹 DPSK라는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이 기능을 통하게 되면 이제 맥이 바뀌더라도 단말들에게 사용자 인증 및 암호화를 인증 서버 없이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은 좀더 보안 수준이 높은 SSID로 단말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이러한 DPSK 그룹마다 사용자 정책, 즉 리소스 할당이나 VLAN 할당이나 혹은 단말의 속도 제한과 같은 정책들도 연동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루커스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루커스 애널리틱스는 AI와 머신러닝 기반의 무선 관리 솔루션입니다. 지금 현재 네트워크 트러블슈팅에 사용되는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IT팀이 이런 트러블슈팅에 사용하는 시간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많은 장비들과 서비스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통찰력들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제 한정된 리소스의 IP 헬프데스크는 서비스 지원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은 좀더 빠르고 쉽게 이런 네트워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루커스는 이러한 자가복구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가복구 네트워크의 이제 발전이나 서비스 단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정상을 감지할 수 있느냐죠. 비정상을 감지해서 문제 현상이 뭔지, 그리고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일단 체크를 하고 원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 분석은 어떻게, 언제 발생했는지를 보고, 실행을 통해서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를 내려주는 게 자가복구 네트워크이거든요.
자, 루커스는 그러면 이런 자가복구 네트워크를 루커스 애널리틱스에서는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네트워크 기반 생성된 데이터들을 스트리밍 API로 모두 수집을 합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데이터의 베이스라이닝을 하게 되고 수집, 색인, 집계, 저장을 통해 빅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이상 탐지를 수집하고 AI 기반으로 해서 심각도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각도에 따라서 이벤트를 자동으로 분류해서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알람을 주고요. 루트 코즈를 알려주고 또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손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커스 애널리틱스의 기능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사고 분석입니다. 이제 사고가 생겼을 때이 사고가 어떤 펌웨어에, 어떤 장비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간에 일어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고요. 또한 루트 코즈를 제시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레코멘디드 액션을 통해서 이러한 루트 코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헬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체 네트워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단말이 있는 경우 단말 트러블슈팅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단말의 수, 그리고 이 영향 받는 단말에서 어떤 플로우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레포팅과 대시보드를 통해서 분석 솔루션을 레포팅할 수 있게 하고요. 이러한 레포팅은 최장 12개월 저장되기 때문에 이전의 데이터와 비교해서 분석이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런 기능들은 이제 루커스는 서비스 검증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저희가 AP나 스위치를 신규로 추가로 구축했거나 혹은 저희가 집중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이제 서비스 검증이라고 자동화된 툴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시험을 하시든 아니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시험을 해서 문제가 있는 내역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고요. 멜리사 가상 챗봇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때 챗봇을 통해서 대화를 하실 수 있고요. 또한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손쉽게 루커스 서포트와 연동해서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추가된 기능으로 설정 변경 분석이라고 해서 저희가 설정을 변경했을 때 이전의 설정과 지금 설정을 비교해서 WRL이나 AP나 혹은 특정 지역에 어떤 문제들이 변경이 됐을 때 문제들이 더 발생했는지 나아졌는지에 대해서 변경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요. 점유 분석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네트워크에 몇 대의 단말들이 얼마 동안 그리고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혼잡도를 손쉽게 아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시보드인데요.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저희 오른쪽 화면에서는 하이라키 된 그런 화면들을 보여줍니다. 저희 루커스는 이제 존 개념이 있어서 AP 그룹들을 존으로 묶을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사고가 발생한 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어떤 존에서 어떤 AP 그룹에서 어떤 AP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드릴 다운을 해서 볼수 있게 GU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래프는 토폴로지 그래프로 변환을 할수 있습니다. 이 토폴로지 그래프를 통해서 전체 네트워크에서 어떤 코어 스위치에 어떤 어그리게이션 스위치, 어떤 액세스 스위치에 어떤 AP가 몇 번의 포트로 붙어서 연결이 돼 있고 그 연결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네트워크 토폴로지 그래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사고 분석 화면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향이 미치는 펌웨어나 아니면 단말의 종류, 그리고 AP의 종류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들이 루트 코즈를 분석해서 어떤 문제로 발생했는지 루트 코즈를 알려주고요. 또한 레코멘디드 액션을 통해서 이러한 루트 코즈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절차를 알려주기 때문에 IT 관리자가 손쉽고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게 제공을 해줍니다. 자, 다음은 단말의 트러블슈팅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생긴 단말. 아까 사고 분석에서 만약 단말이 영향을 받았다면 그 단말이 영향을 받은 단말의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단말들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 단말들에 대해서 어떤 플로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즉 801.11 인증인지, DHCP 할당인지,
혹은 80.1X 인증인지, 그 인증 방법인지, 혹은 DHCP인지, 전체 플로우에서 어떤 쪽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피컬하게 다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네트워크 헬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네트워크에서 전체 시도 수,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커넥션 수, 그리고 지금 접속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을 디테일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지금 접속하는 시간이 1점 영상초라고 지금 예에 나와 있지만 이런 1초 내에서의 시간 또한 801.1X 인증인지 혹은 801.11 인증인지 DHCP 할당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디테일하게 분석해서서 다 보실 수 있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비스 검증 테스트입니다. 이제 서비스 검증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루커스의 모든 AP들은 AP에 에뮬레이트, 단말 에뮬레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선 AP가 단말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관리자가 특정 지역 혹은 그러니까 저희가 특정 AP에 서비스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SSID, 레디오, 인증 방법, 사용자, 암호, 그리고 뭐 속도 측정을 할수 있는 속도 측정, 그리고 DNS나 DHCP 서버를 다 설정을 하셔서 한꺼번에 자동화된 시험을 할수 있게 하는데, 만약에 이제 결과에서 페일이 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플로우를 다 확인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테스트와 비교해서 문제가 없는지, 혹은 기존에 이제 문제가 없는 지역과 비교해서 지금 비교할 지역과 비교해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시험들은 루커스에 내장된 단말 에뮬레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이번에 도쿄올림픽의 육상 3단 멀리뛰기 금메달리스트입니다. 3단 멀리뛰기를 하려고 하면 이 금메달을 위해서 세 번의 스텝을 뛰어야 합니다. 루커스는 이러한 와이파이 트러블 슈팅을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로 AI로 자동화된 등급 분석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 문제가 전체 네트워크에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지, 인프라스트럭처의 문제인지, 아니면 단말의 퍼포먼스 문제인지, 등급별로 상세하게 자동 등급 분석하고, 이 등급에 따라서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 다 알람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 분석입니다. 즉, 루트 코즈를 분석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 루트 코즈를 통해서 단말이 어떤 AP 타입, 어떤 이벤트 타입인지, 혹은 어떤 AP 모델에 적용을 받는지, AP 펌웨어는 어떤 쪽에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한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recommended action입니다. 이러한 루트 코즈를 통해서 생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IT 관리자에게 문제점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해결 방법을 통해서 IT 관리자는 손쉽게 해결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뭐 택이나 혹은 로컬 SE에게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루커스 애널리틱스는 AI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유무선을 더 쉽게 관리하는 방법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루커스 애널리틱스는 루커스의 유무선 스위치들을 한눈에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관리하실 수 있고요. 예, 이러한 것들은 머신러닝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AI가 분석해서 이 사고를 분석하고 심각도를 분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머신러닝 기반으로 학습된 루트 코즈와 그리고 레코멘디드 액션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제가 설명드린 루커스는 PCB 형태의 안테나를 가지는 뛰어난 성능의 와이파이와 AI와 머신러닝 기반의 손쉬운 분석 엔진들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이제 도쿄올림픽의 육상 높이뛰기 공동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예, 루커스는 이러한 뛰어난 성능의 와이파이와 AI와 머신러닝 기반의 뛰어난 분석 솔루션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루커스 네트워크스를 소개해드리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루커스 네트워크스는 이제 컴스코프라는 회사의 엔터프라이즈 사업 부분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유무선 사업 부분이고 이제 루커스 네트워크스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루커스 네트워크스가 생긴 지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회사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지니고 전 세계 마켓 시어 3위 회사입니다. 전 세계 이제 호텔 시장의 1위 회사고 전 세계 스마트 시티의 글로벌 1위 제조사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루커스 AP들이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통신사 마켓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이 컴스코프는 이제 1976년에 창립된 회사고요.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 그리고 케이블, 안테나까지 만드는 종합통신회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루커스 클라우드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BA를 좋아하시나요? 이 NBA 구단 중에 오클라호마 썬더스라는 구단이 있습니다. 이 오클라호마 썬더스의 이제 홈구장인 첼사픽 에너지 아레나와 그 옆에 있는 콕스 컨벤션 센터에서 이 루커스 애널리틱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NBA 구장과 이 컨벤션 센터에는 많은 사용자들이 있고 사람들은 많이 돌아다니고 이 와이파이는 혼잡될 거겠죠. 하지만 이두 장소 모두에서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 탁월한 와이파이 서비스 품질을 이제 제공을 했고요. 또한 이 자체 대시보드를 통해서 손쉽게 모니터링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대학교나 또는 호텔에서 이 루커스 클라우드와 이 애널리틱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위 화면은 이제 이번 도쿄올림픽의 육상 장대 높이뛰기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루커스는 회사의 창립 이후에 특허받은 기술인 루커스의 빔플렉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항상 표준 이상의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비단 성능뿐만 아니라 AI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 솔루션까지 표준 이상의 기능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루커스는 이러한 PCB 형태의 안테나를 가지는 고성능의 와이파이를 AI나 머신러닝 기반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고, 또한 루커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유무선을 하나의 UI에서 관리하면서 분석과 이제 고객들에게 레포팅을 제공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댓글창에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답변을 다 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댓글창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션이 종료될 때까지 설문조사 참여 가능하시니, 설문조사 꼭 참석하시어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